첫 번째, 허리 신경주사 용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허리 신경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 신경차단술, 경막의 신경차단술, 신경블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명칭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의미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이 생긴 신경 주위에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등의 약물을 투입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 전달을 차단시키는 치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스테로이드는 운동선수들이 불법으로 쓰다가 도핑에 걸리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는 완전히 다른 코티코 스테로이드입니다. 두 번째, 신경주사는 놓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시술법이 있습니다. 허리치료에 가장 많이 쓰는 경막의 신경차단술은 척추관 내에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 바깥 중간에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로 총 3가지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꼬리뼈를 통해 약물을 넣는 방법입니다. 난이도가 가장 쉽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척추 뒤에 후궁 사이로 약물을 넣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추관공에서 선택적으로 신경근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허리 신경주사는 사용하는 목적과 증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적절한 주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경주사에는 어떤 약재가 들어가고 어떻게 통증을 줄이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신경주사는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마취제 성분은 처음 약물이 들어갈 때 통증을 줄여주며 몇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근육량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 운동신경까지 마취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술 후 일정 시간 동안 다리 힘 빠짐 증상이나 감각 저하 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낙상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접종 후 약 2에서 7일 지나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사를 맞고 마취제 성분이 풀리고 나면 2에서 3일 정도는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후 스테로이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점점 통증이 줄어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강제로 없애는 효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사라지며 통증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경주사의 권장 횟수와 부작용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접종 횟수에 따라 부작용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1년에 3에서 4회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스테로이드를 개발하여 노벨상을 받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스테로이드를 1년에 3에서 4회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반복해서 맞으면 뼈, 인대, 힘줄 등이 약화되고 수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허리 신경주사를 맞는다면 내가 맞은 주사가 무슨 주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사의 명칭이나 스테로이드 함유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고 만약 스테로이드를 맞았다면 정확히 1년에 몇 번 맞았는지를 기록해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경주사 접종 후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어들면 나 이제 좋아졌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어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경주사는 통증은 제거해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손상된 디스크가 치유될 때까지 허리 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 무리한 운동을 하는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신경주사의 효과 지속기간입니다. 허리 신경주사의 지속기간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2에서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데 스테로이드 약물이 정확한 부위에 들어갔는지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을수록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아플 때마다 계속 주사를 맞는 건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 많이 맞게 되면 허리가 약해지고 이후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수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드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맞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통증이 줄어드는 기간 내에 허리를 잘 관리하고 도수치료나 재활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주사만 계속 맞는 것보다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신경주사의 비용입니다. 신경주사의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 적용이 되는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 외에 추가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약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약제는 신경과 주변 조직의 유착 부분을 융해시켜주고 다른 약물들이 잘 확산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급여 약제로 인해 신경주사의 가격이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신경주사를 맞으실 때 바른세상병원에서 알려드린 7가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